추구하다. All about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KIB 인테리어 뉴스 서소라입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에 따르면 싸게 제작된 합판으로 만든 가구와 책장에서 분진과 접착 성분으로 문제가 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친환경 시대, 합판도 다 같은 합판이 아닌데요. 우리 기업 브랜드 탐방, 친환경 합판으로 시공된 부엌 가구가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시공을 한 부엌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 특히나 음식을 하는 부엌이라면 그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합판 가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접착제와 합판의 겉면의 커버 재질. 같은 속의 자재라도 겉표면지를 어떤 거 쓰냐에 틀려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닐 제품을 쓰지를 않습니다.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비닐 제품을 쓰는데 비닐은 붙일 때 코어 자체는 친환경이라도 비닐을 붙이기 위해서 본드를 쓰기 때문에 그 본드가 친환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저희는 저압으로 붙이는 이제 일종의 종이 같은 건데 합침지라고 해요. 열과 저압으로 붙이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라이터로 지져보면 압니다. 예, 종이는 이제 잘 안 타죠. 왜냐면 고압으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잘 안 타고 비닐은 확 타죠. 네. 이 업체는 전 시장과 싱크 공장이 함께 있어 그 제작 공정을 일반에게 모두 공개할 정도로 제품과 품질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구 제작 과정 중 분진 등의 유해 요소도 차단하여 클린 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 사업장입니다. 부엌 가구, 붙박이장, 책장, 책상 등 디자인과 시공은 모두 내사에 축적된 노하우로 진행하고 고객의 주문과 원하는 디자인을 모두 친환경 자재들로만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공간, 개성이 돋보이는 생활공간, 즐거움이 배어나는 생활공간 미목입니다. 아프리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프리카라는 말만으로 우리가 설레는 이유는 아마 우리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장에서 어딘가 낯선 느낌의 부글림이 전해집니다. 피부색도 다른, 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소리의 주인공은 아프리카였습니다. 제3세계의 대표적인 예술로서 인정받는 짐바브웨 쇼나 조각은 미술가 피카소에까지 그 예술적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질 정도로 높은 예술성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실제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조각가들의 작품으로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정과 망치만으로 저마다 다른 돌 속에 있는 영혼을 따라 조각했다 할 정도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쇼나 조각가들은 기본적으로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돌의 원석을 그대로 이용해서 오로지 돌 정과 망치로만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절대 쇼나 조각가들은 이질적인 성분이더라도 떼내지 않고 돌의 성분을 그대로 이용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관람객들은 생소한 작품 앞에서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다 정교하고 이국적인 자태에 넋을 놓고 감상하게 되는 듯 했습니다. 아프리카 쇼나 조각 갤러리 사이트에서는 더욱 다양한 조각 작품과 사진, 미술 작품으로 더 넓은 아프리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내 조경을 직접 한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만 느껴지세요?
하지만 집안에 연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보셨다면 이미 DIY 실내 조경사입니다. 집안에 개구리가, 다람쥐가 사는 나무를 직접 만든다? 신개념 DIY 실내 조경입니다. 카페나 식당, 제한되는 실내에 치수를 재고 원하는 나무를 의뢰하면 힘들게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관상용이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DIY 조경 제품이 도착을 합니다. 사장나무, 느티나무, 대나무, 야자수 등 나무 모양과 크기만도 여러 가지.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새, 동물들을 더할 수도 있어 집안을 재미난 동화 속 나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이제 내추럴 소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용도는 다용도로 우리 네. 친환경적인 면으로 네. 여러모로 쓰일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느끼시기에는 디스플레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초등학생, 유치원생 네. 뭐 그런 데서 이제 학습 효과로.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뭐 고슴도치, 네. 다람쥐 이런 것들 네, 네. 어린이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네, 네. 그런 학습용으로 아, 그렇군요. 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장 매력적인 점은 주문을 해서 시공을 부탁할 수도 있지만 직접 사용자가 DIY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재료 비용만 부담하면 수방은 무료이며 자신의 공간에 자신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료 비용 역시 비싸지 않아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조아트 사이트에서는 보다 많은 제품과 재료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도 디자인이다 라는 카피가 있을 정도로 사무 공간이나 일반 가정에서 의자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성 사무의자, 1인 쇼파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렉싱 쇼파. 한 외국의 유명 기업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정 등의 선호 가구로 예술가들의 생각 의자 등으로 알려지며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거실 전체를 차지하던 쇼파 세트를 대체하여 가족이 많지 않은 가정 등에서 안락함을 더하는 쇼파 하나를 들여놓는 것이 인기입니다. 이에 쇼파가 안락함을 더해주기 위해 형태가 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더욱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가죽 소재의 재질과 180도까지 젖혀지는 등받이는 마치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케 합니다. 기능성 디자인 사무용 의자 역시 그 중요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받이 등받이에 허리 받침을 보강하고 팔걸이와 의자 밑면 모두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이 제품은 체형이 모두 다른 사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두색 쇼파, 스트리자 등은 다소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빛이 된 공간에 산뜻함을 더해줍니다. 의자와 쇼파, 사무가구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디자인 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들을 합쳐 무려 24개에 이르고 있으며 독창적인 기능성 의자 및 사무가구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다. All About Interior. KIB 인테리어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